뭐라고요? 아 고등어. 오 고등어 전갱이다. 오 낚시. 와 살 좋네. 오 너 받았어야. 어? 낚시가 받았어야. 어 받았어. 너 살아있는 거를 예. 살아있는 걸 어 해 피를 다 뺐다. 꼬랑지 잘라가. 예. 그래 했던 거 맛있겠다. 아 그 먹지.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 오늘 거. 그래. 해트로드네요. 그래. 나 잠깐 이제 한 시간 만들어볼게. 아, 예. 가자. 소주 하나 물어봐야 돼. 좋지. 전갱이의 고등어의 첫찌이지. 오, 예. 아, 먹방 생겼다. 아, 예. 예, 예. 예. 저래가, 요래가, 이래가, 저래가, 요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가, 저래가, 요래 뭐가. 예. 오, 예. 전갱이 고등어 한 몽다리 지금 10마리 넘는데요. 예, 크다 시월다 좋다. 시야 좋은 거 요거 좀 안 굳은 거 몰랑한 거 요거 회 치가지고 전갱이가 맛있는지 고등어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시다. 와 요 꿀티 이 꿀티 와 와 와, 이거는 뭐 어디 가도 할 수 없는 방법. 완전 꿀팁. 신선도 유지하려고 또 이렇게 냉장시켜놨고 한 15마리 정도 되겠는데 제일 큰 걸로 몰랑하기 좋다 했지. 이것도 몰랑한데 요거는 요래가 요래 잡고 싹 한번 싹 비비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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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껍데기는 딱 저절로 벗겨지는데 원래 이거 이 고등어는 또 해치는 법이 또 따로 있는데 이래 쓰자 요래가 요래 시끄럽다 이 개새끼. 이래 닦아 피 닦아 봐. 네, 요래 잘라놓고 닦고 나서 고등어 채를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껍데기만 살짝 주 땡기 뿌면은 땡길이 나온다더라고. 해볼게. 주 땡기면 되거든 이거 잡아가. 요 잡아놓고 땡기면은. 그래. 그렇지. 요래. 예, 다 베끼지다. 요래가. 하하하하하하. 예. 예. 완전히 깨끗하게 베끼지다. 깨끗하게. 요래가. 하하하. 예. 한 잔 하자. 바로. 예. 지쳐 지기지. 포털 필요 없어. 젖찌기지 이래면 뭐. 와 달콤하겠는데 고소하이 뭐 달콤하이 그렇게 했는데 아, 아하 예 이래 이기 껍데기를 딱 뺏기가지고 요 껍데기 맥히고 나서 시커먼 거 있지. 여기 고소하이, 기름 고소하이, 처치이거든. 아! 갈비 쪽에 이 뼈다구를 안 찢네. 완전 고소하이 뭐 예 젖찌김 진짜 젖찌김 완전 이거는 그 참치살에 그 백봉 참치살에 백봉이 비싸잖아 엄청 비싸잖아 그 딱 백봉
먹는 맛. 그 맛 고소하나. 예. 기름기가 자글자글자글자글 하는데. 와, 이게 진짜 많이 먹으면 설사하겠는데. 그래서 다시 비비고 쫙 닦고 그리고 쑥 넣고 쑥쑥쑥쑥 노래가 딱 비비고 왜 자꾸 그래 그래 예 그래 그래 이제 끝나지 예 갈비 있어도 뭉쳐 싸 빼가 조금 있어도 뭉쳐 이랬으면 되잖아 좀 썰어 먹어보자 아 썰어가지고 깻잎에 먹어야 돼 깻잎에 깻잎 까올게 봤습니다. 한입 마시지.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챙긴다, 챙겼는데. 어쨌지. 아. 됐어, 됐어, 됐어. 마, 아, 이래, 이래, 마늘 요 위에 하나 있는 거, 요거, 마늘 딱 하네. 한잔 하시지. 예. 아, 예, 하나, 줘.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또, 멍청하게 또, 예. 편의점에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또 아는 분 지인이 깻잎 싸야 돼, 깻잎 싸야 돼. 전갱이 해맛 튀기는, 원래 고등어가 맛있을 때는 고등어가 맛있고, 전갱이가 맛있을 때는 전갱이 맛있고, 그렇거든. 예. 오랜만에 해 먹는다. 전갱이, 아예. 전어 해 먹고, 이제 고등어 해 또 먹어보네. 예, 예. 전갱이 한 잔 마시죠, 전갱이. 요거는 데코레이션으로 놔둬야 되겠지. 꼽은. 전기. 걔로, 그, 점식객님이, 어. 아까 전에 배 타고 갔다가 잡아가지고. 아. 그렇지. 근데, 어머, 이거 장만 한다, 할 거라면서요? 어, 장만 해봐. 냉장고 이용. 이 전기기가 어느 거고? 한번 보자. 여기 나왔어. 여기 정도이다. 둘이야? 요 지름이 있지, 야 그 아, 맞네. 전갱이 고등어 거의 비슷하게 생기네. 여기 지금, 어머, 전갱이를 잡았네. 이 전갱입니까? 어, 그 좀 크네. 어, 맞네. 어, 크네. 크다. 아, 어, 지름이 있는 게. 여기서 크네. 작은 거, 요거, 이거. 예, 이거,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 되나? 예, 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고등어 거치대. 예, 이건 전갱이. 전갱 한번 집어볼게. 요래 칼집을 살짝 내가, 껍데기만 요래 싹 뜨면, 뜨가지고, 딱 부치가 쭉 당기면은, 그냥 껍질 쭉 벗기지거든. 안 벗기지네. 요래래래. 어? 이게, 바로 발딱발딱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원래 쑥 뺏기지거든. 이래 뺏기지거든. 얘네가
여기 거 처먹자. 아, 여기 거 먹자. 요래 요래 먹으면 되잖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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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요래 먹으면 되잖아. 이거 나중에 구워가지고 에라하고 막내하고 갈라 먹으면 되지. 그렇죠? 아, 전갱이 맛있네. 전갱이 훨씬 맛있네. 식감도 더 낫고, 전갱이가 조금 뭐 고소한 거는 조금 덜한데, 깔끔하네, 맛이. 맛이 흑수 깔끔하네. 비린내도 안 나고. 전갱이가 뭐예요? 이러면 짜노. 물고기, 이거. 전갱이가 이거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아, 고등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게 배가 고팠으면은 억수로 많이 먹었을텐데. 아까 저녁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예, 요래 먹으면 됐고. 꼭 묵자. 썰어난 거 조금 몇 점 더 있거든. 꼬시더라. 새똥 살았네. 아까 그 새똥이었네. 뭐 저 자리에 뭐 새가 날아다니나. 아씨, 초장 아깝네. 마늘. 마늘 한 개 올리고.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 애. 계속 맛있어지네. 예, 숯불 집히가지고 구워 먹어야지. 요래가 이래가 저래가 요래가 이래가 저래가 여러 해가지고 요래 하면 되겠나. 요래 하면 되겠다. 고도 좀 많이 구워 가. 개새끼들 대가리가 나쁜데 고등어를 구워가지고 좀 미기나면은 그 DNA가 좋아지가지고 머리 좋아진다면서 고등어 많이 먹어. 나도 좀 먹어야 되고. 우리 엄마 여기 또 고등어 장만 딱 해놨네. 깔끔하게 해놨네. 그 아까 갖고 온 거 싹 예 소금 딱 치가지고 간자파에 포 딱 다 떠놨네. 아 소금 이거 들고 가면 되겠네. 나중에 이거 여기다가 네네 등푸른 생선 먹으면은 DNA 좋아진다 이거. 기름이 자글자글 하니까 불이 확 올라오네. 돌멩이 뒤에 딱 끼어가지고 그래하고. 어, 이 구멍 안 되겠는데. 야 기름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야 아이고야 씨. 이래 돌멩이를 좀 얹혀놓으면은 불씨가 좀 꺼지고 오래 가거든. 또 불씨가 오호 냄새 좋고 노릇노릇 냄새 좋고. 아, 이래 먹으면
오, 맛있겠다. 졸라 맛있겠다. 와, 간만 잘 돼가 있으면 완전 맛있겠는데. 완전 고소하겠는데. 씨. 허, 씨. 아시지? 아, 예. 요래가, 요, 속살. 요래가, 요, 뜨드가. 요래 먹으면 되잖아. 완전, 이거, 아, 예. 와, 졸라 고소한데, 와. 고소하기 고소한데, 너무 싱겁네. 와, 싱겁네. 와. 아, 싱겁네. 밥 비비면 얘긴데. 소금이 간이 약간 되니까 굵은 소금을 한번 딱 깨물으니까 짭짜리하해 가지고 기름 짤짤하해 가지고 고소하해. 예, 이거는 고등어네, 고등어. 존나 부럽지. 배고프지. 예? 이거를 지금 고등어 구이를 먹고 있는데, 와, 이거하고 비슷한 거 먹으려고 하면 뭐 먹지 이래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네. 와, 그럼 또 저 가면 마트에 가가지고 고등어를 사가 와야 되나. 예. 아, 고시하네. 약간 들리겠네. 요래 소사 빡, 젓가락보다 훨씬 낫네. 더 잘 살점이 더 잘 뜯어지는데. 네? 전갱이 한번 먹을게. 전갱이 고등어도 맛있게 잘 익어가지고 잘 먹었는데 전갱이 맛있는지 고등어 맛인지 정확하게 내 판단해 볼게. 알코올로 소독해가지고 싹 알코올기가 싹 올라오면서 또 요 고등어에 있는 그 세균들이 또 다 죽어버리지, 알코올 때문에. 빰 좀 구울까? 빰 몇 개 넣어놨까? 벅 터지는가? 빰 이렇게. 으이씨, 다 닿아, 에이씨. 됐다, 씨. 빰 좀 넣어가지고 한번 구워봅시다. 자갈을 좀 더 넣어놔가지고. 불이 안 올라오게. 정경이거든요. 정경이.
똑같다. 맛있어. 근데 맛있고 고등어도 맛있고 전갱이도 맛있는데 누가 이게 너무 맛있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조금 좀 질린다 싶으면 고등어 먹었다가 안 질린다 싶으면 또 전갱이 먹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깍두기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딱 그런 맛이네. 그런 맛이네. 차이가 별로 없네. 아이고야. 아, 살짝 터지면은 살짝 하나씩 올리면 되겠네. 요거 좋네. 진짜 요거 좋네. 요래 터지거든. 요래 터지면 나중에 또 더 고소하게 이거 보거든. 한 그릇 좀 골라 먹고. 아까 정갱이는 뭐 정갱이도 맛있고 고등어도 맛있고 마지막으로 또 소주 한 잔 더 먹고 예 반찬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옆에 분들 고맙습니다. 유튜브 뭐 이상한 거 처먹는다고 지랄병 하는데 다 그 사람 먹는 거니까 너무 머력하지 마시고 예 그 검색해 보십시오. 그 다 사람 먹는 겁니다. 사람 먹는 건데 사람이 먹는 걸 접하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다 먹는 거니까 우리 저 시청자분들 예 유튜브 식구들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들어갑시오. 들어갑시오. 안녕하십시오. 예. 들어갑시오. 대가리 깨지. 근데 진짜